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3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그 5월 8일 본인의 가상화폐 투자 및 거래에 대해서 입장문을 낸 게 있죠. 어찌 보면 지금 그 입장문이 사실과 다르다. 뭐 여기부터 이제 의혹이 막 증폭되기 시작해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보면 그 ATM 출금 내역을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2월 중순에 이체한 가상화폐는 인출해서 현금화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거는 다른 실명지갑, 아마 그 이후의 보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카카오 계열사의 클립, 이건 일종의 개인지갑이라고 하죠. 여기로 이동한 것이다. 현금화한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작년 3월 25일 트래블룰, 이게 이제 뭐 실명제 뭐 이런 것 모양인데, 그 시행 전에 대선 자금으로 사용했다 뭐 이런 주장, 빼서 대선 자금으로 사용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거는 황당무계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전체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440만 원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 계좌를 쫙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440만 원만 현금으로 인출한 적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 저녁에 밤에 TV조선이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게 또 거짓말이다, 이제 이런 게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업비트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을 했죠. 거기서 아마 확보한 자료인 것으로 보이는데, 2월 중순부터, 1월부터는 아니고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3월 말까지, 그러면 한 달 반 정도 되죠. 그동안에 2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코인 연계 은행 계좌로 쪼개서 인출했다. 이 얘기는 코인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2억 5천을 현금으로 찾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40만 원을 뽑았다고 공개했던 그 시중은행 계좌가 아닌 업비트의 연결 계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업비트의 연결 계좌라면 이거는 K뱅크, K뱅크죠. 업비트는 K뱅크 계좌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뽑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5월 8일에 공개한 거는 시중은행에서 자기가 1월부터 3월 말까지 440만 원 현금 찾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찰이 찾아낸 건 그게 아니고 시중은행이 아닌 K뱅크라는 곳에서 김남국 의원이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2억 5천만 원을 찾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리고 TV조선 보도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 부분을, 2억 5천 부분을 재산 공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빠졌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 외에 또, 업비트 이외에, 뭐, 빗썸이라는 데도 거래를 했고, 업비트도 거래를 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그, 어저께 압수수색했던, 그, 뭐, 오지스라는 곳이 있죠. 이건 이제 뭐, 클레이 스왑, 이라고 하는 것을 관리하는 업체라는데, 여기도 압수수색했죠. 이것도 뭐 그런, 여기는 뭐 현금화 이거보다는 뭐 중개해주는 데니까, 이런 데를 거래하면서 저 가상화폐 교체, 교환 뭐 이런 걸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거래소에서 또 연계된 뭐 다른 계좌로 현금이 인출됐을 가능성. 그러니까 업비트 연결 계좌가 아닌 다른 거래소의 연결계좌에서도 현금이 또 인출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까지가 TV조선의 보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5월 8일 김남국 의원이 해명했을 때 전체 계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체 계좌. 그거는 반드시 시중은행 계좌만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김남국 의원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키움증권 계좌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 계좌도 있고, 아마 빗썸이 국민은행 계좌하고 연결 계좌인 모양이죠. 그 다음에 업비트는 K뱅크하고 연결 계좌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전체 계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중은행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검찰이 찾아냈다는 거는 K뱅크에서 2억 5천을
빼냈다. 그러면 역시 5월 8일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이 부분도 또 거짓말이다. 왜냐면 전체 계좌라는 건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모든 계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440만 원밖에 찾은 게 없다고 했는데 2억 5천이 추가로 나왔으면 그럼 거짓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자금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건 뭐 온갖 상상력을 동원했는데,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저는 뭐 그 가능성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시점상으로 보면 작년 대선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쓰이지 않았겠냐 하는 거 하고,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혹시 그쪽으로 넘어간 건 아니냐, 처음부터 이재명 돈이 왔던 건,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제가 쭉 보도 등을 종합해서 보면, 첫 번째는 자기가 김남구,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뭐 내부자 정보 등등을 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불리는데 가상화폐를 그 이용했다. 뭐 저는 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뭐 게임업계나 이런 데서부터 뇌물로 받았을 가능성. 뭐 세 번째 정도가 뭐 대선 자금이나 어디 다른 데서 들어왔을 가능성. 그 다음에 뭐 네 번째는 뭐 순수한 투자 뭐 이럴 가능성. 뭐 이런 정도로 제가 그 이제 비중이 제 나름대로 높은 순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2억 5천 이게 대선 자금. 왜 그러냐면 작년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면 대선을 전후한 시기입니다. 대선 전 한 뭐 40일, 대선 후 40일, 대선 후는 한 뭐 20일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라면 이게 대선 자금? 그리고 대선 자금이라고 하기에는 또 앞으로 더 찾으면 모르겠지만 규모가 우선 너무 작다. 뭐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은 뭐 이것만 놓고 보면 대선 자금이라고 곧바로 연결하기가 어렵다. 전 그렇게 보고요. 자,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찾아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관건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최근에는 이제 하태경 의원이 뭐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2월에 위믹스를 클레이페이라는 그 신생 잡코인으로 교환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뭐 15억 원인가요? 뭐 그 정도의 손해를 봤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래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작전 세력들이 그래서 그 클레이페이를 자기네들이 김남국 의원한테 이체를 받아서 그걸 현금화해서 수수료 떼고 30억 원 정도를 김남국 의원한테 다시 주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지금 이거하고 조금은 결이 다른 얘기일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2억 5천만 원을 K뱅크에서 뺐다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거기에 뭐 동원된 가상화폐가 뭐 클레이페이나 뭐 이런 거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하태경 의원 거하고 일단은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장이. 그건 뭐 추가로 검증을 좀 해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 공개에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거는 반드시 그 문제를 삼을 만한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산 공개는 예를 들어서 올해 3월에 재산 공개를 하면 기준은 작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2월에 이런 2억 5천 정도가 현금이 오갔다 이러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한 10개월쯤 뒤죠. 그럼 그 2억 5천이 어디 어디 이렇게 스며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올해 3월에 공개된 재산 그 상황에 구체적으로 2억 5천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거는 너무 기간이 좀 떨어져 있어서 그것도 추가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면 2억 5천 작년 1년 내내 뭐 세비하고 거기다 보태서 뭐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물론 그거 가지고서 또 저 가상화폐 거래하는 데 또 넣어서 뭐 굴리고 이랬을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가상화폐에 넣어서 그걸 굴렸을 때 그거는 또 재산 그 등록 의무가 없거든요. 이번에 이제 뭐 개선책으로 그 나왔습니다만은 적어도 작년 말까지는 재산 등록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또 뭐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2억 5천이
그 재산 공개 때 그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드러나지 않더라도 문제 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워낙 한 10개월 정도의 그 공백이 있기 때문에 중간 뭐 이런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검찰이 업비트 압수수색을 했는데 뭐 다른 여러 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의 추가 현금화 뭐 이 부분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과연 출처가 어디냐 이 부분을 이제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단 김남국 의원이 5월 8일에 공개했던 자기가 뭐 대선 기간에 뭐 440만 원만 찾았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런 거는 이제 어제 TV조선 보도가 사실이라면 확실해졌다. 그러면 왜 자꾸 이렇게 김남국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뭐 그거는 이제 숨겨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분석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뭐와 연결되느냐, 뇌물과 연결이 돼 있느냐, 아니면 뭐 이재명 대선자금과 연결이 돼 있느냐, 아니면 본인 개인의 자산관리와 연결이 돼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은 검찰이 앞으로 추가로 밝혀야 될 부분이다. 뭐 온갖 곳에서 뭐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는데 글쎄 뭐 그게 어쩌다 맞을 수도 있죠. 그렇긴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2억 5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이 부분에 관한 TV조선 보도를 분석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